대부분 캐릭터 드로잉을 할 때 무작정 시작을 해요. 하지만 사실 투시 기반으로 접근을 해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네시입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여러 회사들을 재직하며 아이온 IP의 개발 프로젝트, 마비노기 듀얼, 에오스 온라인 등에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는 슈퍼애니 작가로 소속되어서 국내외로 활동을 하며 강사 활동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어떤 브러쉬를 쓰면 좋을지, 이미지 보정법이나 마스크 기능, 레이어 효과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편이고 제 커리큘럼에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캐릭터 드로잉을 위한 포토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기본기가 부족할 때 인체를 안정감 있게 세우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거나 동세를 표현할 때 투시 부분에서 많은 실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캐릭터 드로잉에서는 세련된 배색과 배치, 컬러의 표현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기초 미술에 포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초를 다져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포토샵을 접한 분들, 인체와 미술 기본기를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하지만 왜 생각보다 잘 안 풀리는지 답답하신 분들, 그림을 잘 그리고 있지만 전반적인 기본기를 더 탄탄하게 다지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길 바라는 분들에게도 좋은 강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네시입니다. 홀로서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